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성 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굉장히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저는 매년 일본에 가곤 했었는데, 네, 일본에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제 외갓댁이 일본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친척 방문 이런 것을 위해서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성묘 가려고 일본에 매년 가곤 했는데, 이제 못 가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제가 또 일본은 도쿄만 자주 가봤지, 다른 데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뭐가 있고, 지리는 어떻고, 또 관광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게 굉장히 또 다른 것도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일본 그러면 되게 가깝고도 먼 나라.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좀먼 나라죠. 예,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욕하지만, 그리고 일본이 되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 좀 그런 바람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후지산 폭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본 열도가 잠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정작 일본이 망해버리면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죠. 그렇죠. 예, 또 굉장히 참 애증이 얽혀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지만 뭐 일본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일본의 좋은 점은 배우되, 그 일본의 지금 과거 역사 인식 같은 것은 꼭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건전한 상식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깝고, 먼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예. 한번 이 기회에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방송을 준비했고요. 보시면,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일본의 그 관광국, 정부 관광국에서,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지금 만든, 그 지금 일본의 관광을 안내하는 그런 홈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를 할 거고요. 네,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일본의 그현 단위로,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 단위. 일본이 현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뭐, 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얼추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충청도, 뭐, 이런, 충청도, 전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팔도가 있는 것처럼, 일본은 무슨 뭐, 뭐가 있더라? 에히메 현, 뭐. 아오모리 현, 이런 식으로 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현 단위로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을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제 편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규슈에 뭐 후쿠오카 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주코쿠, 여기 지방. 그다음에 시코쿠 지방. 예. 그다음에 여기 간사이, 예, 도카이.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홋카이도로 끝내는, 예. 이거 주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 곳은 말이죠, 여기 규슈에, 예. 규슈에서도 우리나라와 거의 가장 가까운, 대마도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본토에서는 가까운 편인 규슈에 후쿠오카, 예. 여기 후쿠오카 보이시죠? 여기 후쿠오카 현, 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후쿠오카, 뭐, 지금 이게 규슈라는 지금 일본의 그큰네 개의 섬 중에서 제일 남쪽 끝에 있는 섬인데, 이 후쿠오카 현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관광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후쿠오카의 지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후쿠오카는요, 우리나라에서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도 뭐 도깨비 여행 이런 걸로 자주 가죠. 무박 3일 여행 뭐 이런 걸로 많이 가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현이에요, 여러분. 예, 구글 어스를 보면요, 후쿠오카는 여기 우리나라죠. 예, 경상도가 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대마도가 있죠. 쓰시마섬, 대마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후쿠오카가, 예, 여기 굉장히 가까워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비행기 타고는 막 1시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예. 부산에서 조금 더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예, 후쿠오카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후쿠오카인데. 딱 보면 여러분 항구 도시라는 게딱 보이시죠? 여러분, 후쿠오카 현의 후쿠오카 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 주된 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만처럼 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섬이 몇 개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산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과거에 요지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폭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길이 이쪽으로 여기 일본은 산이 많은데 산이 80% 산인데 여기 산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막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막 방어하면 굉장히 군사적 요지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많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도시 주변에서 이렇게 쭉 길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참 신기한 지형이죠. 자, 그래서 후쿠오카현 한번 지리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오카현의 현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청 같은 곳이죠. 굉장히 웅장해 보이네요. 지리는 대충 여러분 보셨죠? 자, 보면 일본의 규슈의 후쿠오카현의 최대 도시는 그러니까 후쿠오카시입니다. 면적은 뭐 4,98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네요. 시가 29개나 있네요, 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시 100천 만 10만 100만 510만 명이 있습니다. 꽤 많은 편이죠. 그다음에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024명. 인구 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 도시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죠. 그다음에 GDP, 그다음에 1인당 GDP가 35,000달러. 현 지사는 무소속.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중의원, 참의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화는 매화. 현의 나무는 진달래. 현의 새는 휘파람새.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죠. 개요. 봅시다. 후쿠오카현은 일본 규슈의 북부에 위치한 현이고요. 면적은 이렇고 인구도 500만 명. 그다음에 규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현. 왜냐면 후쿠오카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슈 제1의 도시는 후쿠오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규슈에서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현이고 제일 중요한 도시가 있는 곳이다. 제2의 도시 기타 규슈는 모두 후쿠오카야. 그러니까 보면 기타 규슈 시도 보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 있나요? 기타 규슈니까 북쪽 아닌가? 기타 규슈면 여기 기타 규슈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다 이거 후쿠오카 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금 보니까 그런 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쪽 건너편에는 시모노세키라고 우리 굉장히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그 거기가 여기가 딱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보시면 기타 규슈는요 위에 이렇게 세토나이카이라고 그러죠. 세토 내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좁은 이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합니다. 이 시모노세키의 세키라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관문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관자가 관문할 때 관자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후쿠오카현은 규슈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다. 제일 큰 곳이고 제일 중요한 도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혼슈와 칸몬 해협의 해저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돼서 교통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혼슈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일본에서 가장 큰그 본토 일본의 도쿄가 있는 그 커다란 섬이 있죠. 가장 큰 섬. 그게 혼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규슈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는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쿠시마는 저 동북쪽이에요, 동부. 보시면 여기 도쿄보다도 더 위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본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후쿠오카는 여 남쪽 끝에 있는 거고 이 후쿠시마라는 건이 센다이 근처 쪽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여기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후쿠오카 후쿠로 시작하니까 이거 비슷한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이제 도쿄 오사카에 비해서 세 번째로 많이 찾는 도시다.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또 맛있는 게 많습니다. 라멘 같은 거 되게 유명하고요. 자, 그렇고요. 인구 추이 뭐 이런 거는 뭐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경제는 GDP가 51위를 차지했다.
그러면 규슈 지방에서 가장 높은 광역 경제권이다. 후쿠오카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얘기죠.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장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렇고요. 뭐 행정구역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도시가 꽤 많이 있죠? 도시가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 중요한 곳은 그 후쿠오카시 권역에 있는 이 그쵸? 이 노란색 지역 여기가 여기하고 기타 규슈의 요 지역이 1, 2위를 차지하는 곳이고, 이런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은 지역인 걸알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 시골이고, 여기 도시는 여기에 그 항만 쪽에 집중돼 있고, 여기도 지금 기타 규슈도 조금 가면 이 해안 지방과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란 나라는 섬나라이니까 배로 많이 교역도 하고, 교통을 그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데 발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까 좀 보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일 것 같이 생긴 그런 곳이죠.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것도 직접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 항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박들을 지키고 있으면은 예? 그렇죠. 들어오기 힘든 구조잖아요. 이런 데가. 근데 그 반면 또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해적 같은 것 사람들이 왜구 같은 사람들은 막 이런 데 저 포진하기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정치는요 보시면 저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지만 자민당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좀 보수적인 정당인 뭐 국민의힘 같은 곳이죠. 이게 자민당이 지금 선거구에서 쭉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다 포진해 있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 유명한 아소다로 전 총리죠. 이 사람이 지금 후쿠오카시 제8구의 저거다 의원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전 내각 총리 대신이자 아베 내각의 부총리 겸 재무 대신이었던 사람 아소다로. 그다음에 후쿠오카현을 무대로 한 작품. 일본은 또 대중문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서 그 발달해 있으니까요. 보시면 공각기동대가 핵전쟁으로 공각기동대 유명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 애니메이션. 핵전쟁으로 관동 지방이 모두 멸망해서 일본의 수도로 후쿠오카로 옮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노다메 칸타빌레도 노다메의 고향이 후쿠오카현의 오오카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키가 낙향한 이 여자 주인공이죠. 낙향한 노다메를 찾아갈 때 배경으로 등장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타. 기타 볼까요? 뭐 후쿠오카는 미녀들이 많다고 인식되는 도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시가 있죠. 뭐 대구 미녀라든지 뭐. 그래서 교토 미인, 아키타현 미인과 더불어서 하카타 미인. 이게 하카타가 후쿠오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3대 수식어가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항공 애호가들에게는 후쿠오카 이름이 농담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후쿠오카에 공항을 이제 표기할 때 FUK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욕처럼 들리죠? 특히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딩 패스 그 비행기 표에다가 이게 헬싱키에서 후쿠오카까지를 헬투 이렇게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의미의 욕처럼 이렇게 인쇄돼서 농담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와 헷갈리는데 후쿠시마 완전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후쿠시마는 저 동북 저 끝쪽이에요. 그래서 후쿠오카는요, 서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동쪽에, 태평양 쪽에 있는 그쪽에 후쿠시마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해제돼서 다 환란이 끝나고, 코로나 환란이 끝나더라도 후쿠오카는 여러분, 걱정하고 말고 가시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후쿠오카의 미야와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오컬트에서 유명한 이누나키 터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컬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터널이 무슨 그 심령 사진 뭐 찍고 막 이런 지역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청 식당이 관광객에게도 유명한 맛집이다. 그러니까 현에 여기 현청이 있잖아.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여기 후쿠오카 현청에 요 식당이 엄청나게 거 여기 식당이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 뭐
뭐 먹거나 이런 사람은 진짜 마니아가 아니면은 그런 짓은 안할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게 400원, 400엔, 500엔밖에 안 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천원, 6천원 정도. 일반적인 메뉴가.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 17년, 한 5, 6년 전이네요. 후쿠오카 지역에서 금괴와 관련된 도난 사건이 잇따른 적이 있다. 금괴가 계속 이렇게 도난당한다고 합니다. 6억 엔 분의 금괴가 경찰을 사칭한 남자들에게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 60억이네요. 60억 넘는 돈. 65억 정도 되는 돈이네요. 그 다음에 또 2017년 4월에는 후쿠오카시 구에서 금괴를 구입하려던 귀금속 매매 중개 회사의 사원이 금괴 구입 자금 3억 8천만 엔이 든 캐리어를 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야, 이런 거다왜 현금을 들고 다니냐? 그렇죠. 좀 신기하네, 사람들한테.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도난 사건이 잇따르는 원인으로 왜 그게 꼽히냐? 황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에 따라서 금괴 밀수의 거점이 되는 동남아시아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후쿠오카가 밀수 관련 사건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남쪽이니까. 예, 네, 그렇죠. 그쪽에서 동남아시아의 뭐 밀수라든지 금괴 밀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난 사건이, 그런 정보들이 유통이 되다 보면, 금괴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정보들이 새거나 그러면 도난당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또 군마현의 미개의 땅 드립처럼 북수의 권을 패러디, 북두의 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만화인데 북두의 권의 그 주인공이 아다다다다다다 적을 탁 때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러면 적이 그도 팍 터지는 그런 유명한 밈이 있는데, 수라의 나라라고 불리는 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칠다는 뜻이겠죠? 수라의 나라라는 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왜냐면 후쿠오카에서 경찰에서 마크하는 야쿠자 조직이 다섯 개나 된다. 야쿠자가 많대요. 야쿠자는 조직폭력배 같은 거죠. 유난히 많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폭주족도 많다고 하고요. 또 타현에 비해서 발포사건, 총기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밀수 무기 사건이 유난히 많이 적발됐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금괴가 많이 도난되는 것도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만화에서 나올 법한 리젠트 헤어의 금발 양아치 폭주족이 다닌다거나, 야쿠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RPG 26으로 추정되는 로켓 런처가 발견된다거나 하는 괴이한 사건이 발생된다. 일본의 고담 시티 같은 데네요. 여러분 리젠트 헤어라고는 아시죠? 리젠트 헤어 아시죠? 이렇게 머리 앞으로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하는 거, 이상하게 머리를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이 때문에 후쿠오카현 경찰은 타 지역에 비해서 광역 지정 폭력단 대응이라든가 폭주적 경고문, 또 수류탄 현상금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진짜 로켓 런처 가지고 다니면 진짜 무섭겠다. 경찰하기 무섭겠는데요. 그 다음에 현지민들의 말에 의하면 야쿠자는 노숙자 등과 달리 일반 관광객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만약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뭔가 하면 그건 큰일이지. 그리고 진짜 우범지대는 기타 규슈의 지구의 남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이 안전하다. 여러분 일본은요 굉장히 안전한, 치안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가타, 타가와 쪽만 가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타가와, 탄광 지역이라네요 여기는. 야, 진짜.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는 13세기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두 차례 침공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도 연합군의 상륙 지점인 하카타만 해변 일대에 2, 3미터 높이로 당시 방벽들이 남아있다. 여몽 연합군, 우리나라 고려와 몽골이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했는데, 가미카제라고 그러죠. 신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이게 뭐 몽골과 우리나라 배들이 다 침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후쿠오카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처럼 솔직하고 직설적이면서 쾌활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털털하고 이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적용될 호텔, 여관 등에 숙박하는 사람들부터 부과하는 숙박세라는 것이 조례로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아먹어. 참.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후쿠오카는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반팔을 입을 정도로 더운 동네다. 다음으로 출신 인물을 살펴볼까요? 어쨌든 일본에서도 미녀가 많은 도시로 유명하다. 사카타 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일본 연예인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서 볼까요? 뭐 내가 아는 사람 있나? 볼까요? AKB의 멤버 아이돌인데 이 사람 모르고요. 참 모릅니다. 다음에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네. 잠깐. 류시로 후미 모르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 마츠다 세이코가 일본의 최고의 아이돌 80 70년대 80년대 예 아이돌이었죠. 아 70년대였나? 예. 굉장한 아이돌이었고 예. 스캔들도 많았죠. 예. 그다음에 마츠스케 유타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남성적인 그런 배우고요. 저는 다 이런 분을 알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는 분 있으면 반갑겠네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야 거의 아는 사람이 없네. 아오이 유가 여러분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후쿠오카 아오이 유 아시죠? 아 아시죠라고 하면 안 되지. 아, 모르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오이 유라고 해서 일본을 청초한 청춘 스타로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합니다. 영화배우. 예. 얼마 전에 개그맨하고 결혼해가지고요. 미녀와 야수 콤비로 유명하죠. 예. 되게, 예쁩니다. 다음에, 차게 나스카는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분들도 그거네요. 후쿠오카 출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마사키 아유미도 유명한 아이돌이었죠. 예전에 아무로 나미에 예, 그만큼 유명한 예, 가수였던 분이고 예, 이렇게 떡 있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면 가상 인물로는 고독한 미식가의 그 주인공 이노가시라상 이노가시라 노다메 칸타빌레 노다메구미 예, 쭉 이렇게 디지몬의 아키야마 료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예, 이거는 가상의 인물 동물의 숲 시리즈의 등장인물 대부분이 저거래네요. 후쿠오카 출신이네. 예, 신기하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성씨 중에 후쿠오카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한번 그러면 관광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단 여기 후쿠오카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후쿠오카가 속해 있는 이 규슈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 정보인데요. 육상과 해상, 항공 등 다양한 교통편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열정과 문화 및 활발한 활동으로 역동적인 분위기가 일품인 규슈라고 돼 있는데 한반도보다 훨씬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으니까 좀 이국적이고 예, 그런 느낌이 좀더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이곳은 진한 돼지고기 풍미의 라멘. 여러분 돈코츠 라멘이라고 그러죠. 돈코츠 라멘. 그 돼지 뼈로 이렇게 고아낸 스프에다가 하는 그런 많이 먹으면 느끼하지만 굉장히 맛있는 라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기 회복에 좋은 온천도 있고요. 여기 뭐지? 그 벳부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가파른 산과 평화로운 해변이 있고 친절한 사람들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리고요. 후쿠오카의 스타트업 허브는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는 핫한 중심지이다. 남쪽에 화산지대가 있다. 아소산이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아소산 맞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연기를 낸다. 그리고 지진 활동이 활발해서 바위 투성이의 험한 지형과 여덟 곳의 온천지대가 생겼는데 여기서 벳푸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좋은 곳이죠. 그다음에 기리시마 연산의 가라쿠니산이라고 하는 곳에 높은 봉우리가 있는 산들이 있다. 하이킹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 사회의 최첨단 환경 속에서 느리게 사는 체험을 할수 있는 일본의 남쪽 섬인 이곳은 느긋하게 여행함으로써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저도 코로나 그 환난이 끝나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후쿠오카입니다. 남쪽으로 이동해서 장엄한 자연 풍경, 문화유산과 요리 등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규슈라고 하는 요 초록색 요 섬에서 후쿠오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후쿠오카로 왔습니다. 규슈의 후쿠오카
항문의 신사와 라멘으로 이름난 해안 여행지. 여러분, 라멘, 일본 라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안선. 저기 보시면 굉장히 길게 해안선이 쭉 이렇게 있었던 걸알수 있죠? 우리나라, 그 부산에보다 좀 남쪽에, 현해탄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그쪽에, 면에 있는 우리나라 동해와, 이제 동해의 그 남쪽에, 과 이렇게 다 있죠? 하이킹 코스로 멋진 산세가 우거진 내륙이다. 그다음에 그 산도 있고 저기 해안선도 있고 그다음 세계적인 수준의 해산물과 라멘의 고향으로 떠나는 일상 탈출 여행. 그래서 후쿠오카현에서 가장 이름난 명물은 전설적인 학자 겸 정치가인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기리는 신사인 다자이후 덴만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자이후 유명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 기리는 신사인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봄이면 무려 6천여 그루의 나무가 매화를 피어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봄에 가시면 또그 사쿠라와는 또 다른 매화의 그런 장관을 볼수 있겠네요. 또 매화는 향기도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후쿠오카현의 대표 음식으로는 스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산물 요리, 꼬치 부위인 야키토리. 좋죠. 그다음에 겨울이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모츠나베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네 야타이. 야타이라는 건요, 여러분, 일어서서 먹는 포장마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제맛인 돈코츠 라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코츠 라멘은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카다가 라멘이 유명하거든요. 후쿠오카 현의 하카다. 근데 저는 물론 여기 가서 먹진 않았습니다만, 그 하카다 출신이 하는 그 라멘을 도쿄에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교통편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후쿠오카현의 또 지역별로 또 세세하게 들어가서 또 관광 명소를 한번 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후쿠오카시 보면 이거 야타이라고 아까 전에 나와 있죠. 이게 라면도 파는 포장마차가 쭉 늘어서 있는 곳인데 서민적이네요. 보면 뭐 오뎅, 야키토리, 뭐, 규탄이라는 거는 이제 소혀로 만드는 뭐 그런 거. 라멘을 팔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라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훌륭한 음식과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후쿠오카는 일본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이고 또 규슈의 심장부이자 여유로운 항구 도시다. 그래서 후쿠오카에서는 역시 라멘을 놓치지 말라. 그다음에 또 축제가 있는데 일본 최대 축제인 돈타쿠 축제와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수없이 많은 축제들이 열린다고 하는데 하카다에도 유명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오카 시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기기 좋다. 관광을 할참 좋죠. 관광하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도시 이야기를 한번 보면 후쿠오카는 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규슈의 북쪽 해안에 잡고 있다. 그다음에 이 도시는 가운데 나카스 섬을 두고 하카타와 텐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카타는 후쿠오카의 또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이두 곳이 별도의 도시로 동쪽의 하카타는 상업도시였고 텐진을 비롯한 서쪽은 성도였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이런 거겠죠. 1889년에 합쳐졌다라고 해서 그랬고요. 재밌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선과 라멘이 맛있다. 술 좋아하시는 분, 저 같은 사람, 저는 술 좋아하는데 가면은 스시와 이렇게 딱 뭐지? 그 사케 딱 마신 다음에 야키토리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2차로 그 야타이 가가지고 라면 딱 해서 그걸로 입가심하면 딱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하카타에는 돈타쿠 축제라고 하는 게 있는 돈 뭐야 돈타쿠가 뭐야 오타쿠도 아니고 매년 5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아? 재밌네요,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규슈로 가는 관문인 이런데 벳푸 뭐 이런데 온천이 이렇게 있다, 좋다. 아, 온천에서 또 온천에서 진짜 하고 또 나와서 또 이제 그 시원한 또 맥주 한잔딱 마시고 막 좋죠. 숨이 멎을 정도로 황홀한 해변과 산의 풍광도 좋다. 이렇게 아름다워. 남쪽이니까 조금 이국적이네요. 예. 보이면 지중해풍으로 이렇게 잘 꾸며놨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후쿠오카 시에 여러 가지 관광 명물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규슈라고 해서 후쿠오카 현의 제2의 도시. 가보면 규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여기 보면 일본의 성, 규슈에 아주 그런 성이 이렇게 떡하니 있네요. 규슈에서 가장 북쪽에서 위치한 도시인데, 기타 규슈의 기타라는 게 북쪽에 북을 일본에 일본식으로 읽으면 기타거든요. 북규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의 요충지다. 그리고 일본의 그 혼슈라고 하는 가장 큰 섬이랑 가까운 곳, 시모노세키에 보셨죠? 저번에. 그리고 기타 규슈시는요, 그다음에 주요 산업도시다. 그다음에 이 고쿠라성이라고 하는 곳이 유명한데, 이게 지금 벚꽃이 어우러진 이때 4월에 가면 좀 아름다운 걸볼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모지의 항구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약간 근대, 시모노세키가 이제 근대에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가깝다는 이점과 석탄 수출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국립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데 가면은 레트로지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전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근대 건축물 이런 걸 많이 볼수 있겠네요. 레트로 전망대라고 하는 서양식 건축물,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서던 곳. 그다음에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미술관은요, 굉장히 컬렉션이 좋으니까 혹시 기타 규슈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또 토토라고 하는 또 그런 기업이 있는데, 토토가 그거죠. 일본에서 욕실용품, 화장실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변기 같은 거 보면 토토라고 써 있거든요, 일본에. 예, 그 기업에서 뮤지엄 박물관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사, 인간사 박물관이 있다. 또 그다음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오이타현이라고 하는 곳, 기타 규슈 남쪽에는 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울창한 삶, 일본의 산은요, 굉장히 깊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울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좀 편안하고 아주 아늑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일본의 산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울창하고 무서워요, 좀. 그런 좀 조금 달라요, 숲이. 하지만 이제 또 그런 매력이 또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또 뭐라 그럴까, 날그 그대로의 또 그런 위엄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산도 한번 가볼 만한 좀 그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주카이 숲이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막 그런 데는 진짜로 하도 울창해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막 그런 숲도 많거든요, 일본은. 일본은 굉장히 진짜 우리나라의 산하고 좀 다릅니다. 좀 뭔가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나무, 이게 여러분의 등나무로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규슈도 그래서 가볼 만하네요. 재밌겠네요, 이런 데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나머지 후쿠오카 현의 좀 명물들을 좀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후쿠오카의 트렌디한 여행지로 아까 전에 후텐만구, 다자이 후텐만구 이렇게 읽어야죠. 여기가 유명한 학자를 모신 신사라고 하는데, 저는요, 신사 관광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너무나 일본색이 짙고, 그리고 뭐 전범을 모신 신사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가서 그런 것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흥미가 있는 분들만 가서 일본의 어떤 신사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도 좋지만, 뭐 그렇게 할까진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하카타에는요, 저기 그또 이거 보면 이런 인형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정교한 인형 이런 거 축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산업, 이런 뭐랄까, 이런 간의 수공업 같은 거, 수공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시관 같은 데도 가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나카스에서도 역시 저녁에 라면 꼭 드시고, 야나가와에서 또 뱃놀이를 할수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또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 이런 거. 현지의 특산물은요, 아마오우 딸기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딸기 맛있습니다, 일본에서. 예.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딸기 품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 진짜 최고 품종의 딸기는요, 진짜 한 박스도 아니고 하나에 막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다음에 녹차가 있네요. 야메라고 하는 곳에 녹차의 이상적인 기후다. 이거 야메는요, 여러분, 저기 그 아마 남쪽일 거예요, 후쿠오카에서도. 그다음에
이 지역의 차 재배 업체는 600년간 전해 내려온 기법을 사용해서 훌륭한 품질의 녹차를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차, 이게 일본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잎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말려서 빻아서 만드는데 굉장히 비타민이 많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카레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야키 카레, 구운 커리. 전 처음 봄인데 후쿠오카의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인들의 카레 사랑은 여러분 알아주죠? 그래서 카레도 여러 가지 카레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카레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해 먹죠. 카레로 뭐 소바도 해 먹고 카레로 우동도 해 먹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본식 커리 치즈 날달걀을 내열 용기에 층층이 쌓아서 구워낸다고 하네요. 야, 칼로리 높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로 선택하면 배도 채우고 따뜻해진다. 진짜. 그다음에 또 하카타의 한입교자, 히토쿠치 교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만두죠, 만두. 구운 만두인데 근데 일반적인 만두와 다를 게 없다. 근데 크기가 조금 작다고 해서 한 입으로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이렇게 하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개라고 그래서 만두를요 이렇게 밀가루 넣고 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쪄서 이게 딱 붙어서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렇게 계속 다 붙어서 나와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딱 잘라서 하나씩 딱 이렇게 먹는. 그래서 교자도 유명하고 모츠나베라고 하는 거는요 나베라는 게 여러분 전골 요리죠. 그래서 소와 돼지곱창 조리법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곱창을 주재료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섞어서 간장과 마늘 베이스에 맛있는 국물에 넣어서 우리는 전골 요리다. 우리나라의 곱창전골과 같은 건데 맛있겠습니다. 이것도 리츠타키라고 하는 것은 큼직하게 썰어낸 닭고기 덩어리와 제철 채소를 닭고기 육수 국물에 넣어서 보글보글 끓인다. 샤브샤브네요, 그죠? 그래서 감귤맛 소스인 폰즈, 유즈 폰즈라고 해서 유자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간장 베이스의 소스.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19세기 말에 탄생했다. 그다음에 야키토리, 여러분 야키토리 일본에서도 꼭 먹어야죠. 아주 맛있죠. 그냥 뭐 닭꼬치입니다. 육즙이 듬뿍인 닭고기에 때로는 채소를 번갈아서 꼬치에 끼워서 직화로 구워낸 요리다. 야키토리에는 여러분 그 대파가 들어가잖아요. 대파도 참 맛있죠.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이다. 그래서 10월이면은 야키토리만을 테마로 한 축제까지 열린다.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린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다음에 돈코츠 라멘.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라멘 종류다. 이거는 돼지뼈를 우려낸 뽀얀 국물과 두툼한 돼지고기 차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게 돼지고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농후하죠. 농후한 맛. 하지만 이게 너무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느다란 면발, 그다음에 최소한의 고명, 그다음에 직물도 유명하네요. 구르메라고 하는 직물도 유명하. 아, 되게 문양이 예쁘네요. 그다음에 직물, 하카타에도 직물이. 그러니까 산업으로 유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아까 전에 하카타가 산업으로 유명했다고 하니까 이런 게 있었겠죠. 그다음에 하카타 닌교라고 해서 하카타 인형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교한 일본 사람다운 그런 인형이다. 점토 인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전히 손으로 칠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면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좋은 것도 많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후쿠오카의 지리적인 정보와 관광 정보를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내일은 또 다른 지역, 일본의 다른 지역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매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